뿌리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3.1절을 앞두고 눈먼 역사라는 이 독립운동가 인물화 전시회를 여는 역사화가 황재종님이 이 전통 역사와 그림이 이 대중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화를 그리는 화가 황재종입니다. 그동안 계속 그 인물화를 저는 이제 주로 그리는데 인물화 중에서도 이제 역사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그 인사 아트 센터에서 눈먼 역사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실 이제 부산 미협에서 미술협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그런 이제 전시. 그 날짜를 제가 이제 3.1절 기념 행사에 맞춰서 제가 전시를 날을 이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역사화의 어떤 대중화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역사를 좀 더 이렇게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화를 그리고 또 전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그 역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1 운동하면은 우리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 유관순 열사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또 김구 선생 또 이봉창 이런 여러분들의 영웅들의 초상화도 이제 같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 역사화는 기존의 그 역사적인 사료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에 더 좀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가려진 역사 그리고 곡해된 역사를 이렇게 바로잡는 작업을 저 나름대로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의 그런 그 숨은 이야기 그리고 왜곡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 나름대로의 그 사료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위인들의 그 영정 초상화도 기존의 영정 초상화는 너무 다들 근엄하고 좀 우울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이게 근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좀 더 행복한 해맑은 표정으로 전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전시에 오시면은 그런 초상화의 그 일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화가 황재종님은 이 3.1절에 열게 되는 독립운동가 인물화 전시회를 앞두고 인물화 작업을 30년 하고서야 우리의 표정에 대한 미학적 개념이 잡혔다 하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인물화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서야 그 표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미학적인 그런 화론적인 이제 개념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역사 위인들의 그 초상화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구현을 하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화를 그 대중화하려면은 전문 화가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조선 시대 때는 그 도화서라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전문 화가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역사 그 기록을 이렇게 전담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정부에서 그런 전문 기구를 둬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전통 역사화가 황재종님의 3.1절 전시회 소식과 인물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음악 만나봅니다. 광건순의 노래로 산천초목 들어보겠습니다.